전 세계적인 화두죠. 친환경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재생에너지 2탄입니다. 네. 유진 씨가 이번에 네. 다녀온 곳을 알고 계신다고요? 제가 살짝 들어봤는데 네. 지난주에 저희가 태백 가덕산 다녀왔잖아요. 오늘은 거기서 1시간 정도 더 들어가면 만날 수 있는 강원도 정선입니다. 정선이요? 정선하면 네. 아름다운 자연 아니드래요? 맞습니다. 그 자연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재생에너지. 오늘 정선에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지역과 상생하는 재생에너지 그 두 번째 이야기 지금 만나보드래요. 혼자만의 시간과 여유만이 간신히 허락된 요즘. 뭔가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것이 간절히 필요한데요. 가장 손쉽고 편한 방법은 내 손 안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아니 여기서 뭐 보고 계신 거죠? 저요? 네. 저 좋은 거 보고 있죠. 맞나요? 맞죠? 네, 뭐 옛날만큼 어디 막 이제 다니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진 보면 나중에 코로나 풀리면 꼭 가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약간 대리만족? 맞아요. 이런 거 하고 있었어요. 아쉬운 대로 예쁜 풍경을 감상하는데요. 오! 오! 잠깐만, 잠깐만. 왜요? 여기!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왠지 오늘은 여기로 출발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혜진 씨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은 이곳. 네? 과연 어디일까요? 아름답다. 저 혼자는 못 가니까 피디님, 저 좀 여기 데려가 주세요. 저렇게 아유, 안 데려갈 수 없네요. 일단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웃음이 절로 나는데요. 그렇게 한참 차를 달려 도착한 곳은 강원도 정선. 풍력발전기가 시원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곳. 자세히 살펴보니 사진으로만 보고도 한눈에 반해버린 그곳이 맞습니다. 진짜 멋있다. 와, 정말 아름답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요, 네. 여기 이 사진에 반해서 여기까지 찾아오게 된 거거든요. 아, 그러세요? 지금 이곳은 해발 1,400m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보신 것처럼 이 자연의 깨끗한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맑은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풍력발전단지입니다. 강원도 청성군 고안읍 일대에 조성된 정암풍력발전단지. 이곳은 국산 풍력 100기 건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세워졌습니다. 마침 저희들도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네. 한번 따라오시죠. 저희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가볼까요? 네. 비슷한 상황이죠. 지난주 가덕산에서 네. 있었던 일이 생각나는데요. 풍력발전기? 그리고 풍력발전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네. 올라가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봐도 재밌네요. 그러니까요. 무려 40층 건물 높이까지 올라갈 뻔했었죠. 네. 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올라가나요? 자, 풍력발전기 안에는 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추억이 네. 될 겁니다. 한번 가시죠. 저기 설명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나요? 아우, 담당자님 너무 열심히 설득하신다. 자, 과연 이렇게 팽팽할 수가 있나요? 네. 약간 무섭긴 한데 가겠습니다. 진짜요? 진짜요?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진짜 발전기 안으로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우와. 세상에. 안에 되게 신기하네요. 이게 제가 여기 처음 들어가거든요. 저 위는 너무 무서운데요. 올라가요? 이 사다리를 통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리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프트를 타고 15분 정도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 상부에 너셀이 있거든요. 풍력 발전기는 크게 세 부위로 나뉩니다. 몸통인 타워, 모터가 들어있는 나셀, 바람에 돌아가는 블레이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이제 수치가 나오거든요. 네. 로터의 스피드에서 네. 13rpm으로 분당 네. 13번 회전 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지금 돌아가는 이게 예, 예. 초속 3m/s로 그 저풍속에도 발전이 가능한 에너지 생산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는 저풍속 발전기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기후 상황. 그래서 바람이 잘 불든 아니든 날개가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사진 속의 멋진 풍경을 직접 보니 우리 혜진 씨
신이 났네요. 신이 많이 나셨네요. 우와, 횡령발전기가 있다고 해서 주변에 자연경관을 좀 해치지 않았을까라고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막상 올라와 보니까 주변과 잘 어울려서 더 예쁘다는 맞아요. 느낌? 그러니까요. 좀 멋있다는 느낌? 이런 느낌까지 드는 것 같아요. 사진 찍어도 되게 잘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멋지고 저기서도 멋지고 진짜 인생 이곳을 인생사진 맛집으로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풍력발전단지는 어떻게 자연과 상생하고 있을까요? 선생님, 예. 이곳 이 정한 풍력발전단지는 자연이랑 되게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좀 네네. 훼손시키지 않고 되게 서로 상생하는 느낌이랄까요? 네, 맞습니다. 네. 풍력발전단지 관리 도로를 조성하면서 네. 불가피하게 기존 산림을 이제 절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절개면을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네네. 일반 잔디씨와 더불어서 화초류, 화목류 씨앗까지 믹싱을 섞어서 10에서 15cm 두텁게 이제 식재를 했습니다. 약간 두께감이 푹신푹신하다고 해야 될까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기존의 자연 환경과 조화도 잘 되고 네네.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네.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도 방지할 수 있는 두 가지 장점이 있는 그런 공법이라고 하셨습니다. 발전단지 조성 초기부터 제기된 환경 문제. 청정에너지를 얻기 위해 오히려 자연을 해치는 게 아니냐는 얘긴데요. 이런 걱정들을 불식시키기 위해 발전소 측에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녹생토 씨앗 식재 작업은 물론 작은 생물들과 공존하는 미소 서식지도 마련했는데요. 콘크리트 대신 주변의 암석을 이용해 배수로를 만든 겁니다. 때문에 작업 시간과 비용은 훨씬 늘어났지만 환경을 지키고 자연과 공생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뱀이라든지 개구리 같은 그 양서류가 혹시라도 빠졌을 때 탈출도 용이하고 평소에 이동도 용이하게끔 돌을 이용해서 돌수를 만들게 됐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만들어진 풍력발전단지. 그 소중함을 알기에 자연 본연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이야기. 바로 주민들과의 협력과 상생인데요. 발전기와 가까운 만악 마을을 찾아가 봤습니다. 와, 아니 근데 마을에는 왜 저를 이렇게 데리고 오신 거예요? 마침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네. 만나는 분이 있어요. 과연 누구를 만나는 걸까요? 한 달에 한 번이요? 누구시죠? 귀여운 멍멍이와 함께 등장한 이분 누구시죠? 저는 여기 고안 1, 2 만악 마을 이장입니다. 아, 이장님. 아, 이장님이세요? 네, 마을 이장님이세요. 우와, 멋있다. 아니, 근데 이장님이랑 어떻게 만나시는 거예요? 왜 만나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풍력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해서 그 결과값을 저 마을 이장님께 알려드리고 있어요. 아, 너무 좋다. 발전이 잘 될수록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소음 문제인데요. 혹시나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닌지 꾸준히 점검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장님, 지금 현재 소음이 약 20대 24, 26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큰 이상이 없고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은. 아, 네, 정상이네요. 네. 근데 이제 정상의 그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될까요? 아, 우리가 통상 법적으로 네. 주간에 55dB이면 그 기준을 충족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 정도 수치는 우리 일상생활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그런 수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과 상생의 영역은 또 다른 곳에서도 확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우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는 강원도 지역. 제설 작업을 할 때도 지역 주민을 고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직원분도 한 분 계시는데 그분한테도 일자리가 창출이 됐고 저 역시도 일자리 창출이 됐고 수득이 있잖아요. 네. 그걸 갖고 제가 일부 마을에 저 마을 기금 발전 기금으로도 드리고 그러니까 아, 너무 좋네요. 좋고, 저도 좋고 긍정적인 면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네.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도움을 많이 해주시고 서로 공사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어요. 낙후된 폐광 마을이었던 고안읍 일대. 이 인근엔 한백산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지역 활성화를 위한 등산로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꽤 입소문이 나서 아름다운 산과 풍력발전단지를 함께 구경하러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는군요. 산에 오신 분들도 풍력발전 그 보려고 많이들 들어가시고 이러니까 거의 여기 와서 많이 물어요. 풍력발전 들어가는데 어느 쪽이냐고.
그래서 손님도 좀 많이 늘었죠. 네. 저도 여기에 좋네요. 50년 살았지만은 풍력발전 들어오고 요때 마을이랑 뭐 다들 이렇게 보면 잘 지내는 거 그런 거 보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설산의 매력을 즐기러 온 가족들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친구 안 추워요?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썰매다. 이젠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뜨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게 여름에 그 야생화 축제를 합니다. 여기 만왕체에서. 그래서 그 많이 오시고 또 요새 풍력발전기를 또 새롭게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겨울에는 이 설산의 그런 낭만도 느낄 수 있는 아주 멋진 곳입니다. 전기를 제공해주는 것만으로 알고 있던 재생에너지 발전소. 이제는 그 역할을 넘어서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뿐만 아니라 일도 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발돋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더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곳으로 발돋움하길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과 삶의 편리가 공존하는 곳.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내일. 함께 지켜봐주세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엔 기대보단 걱정이 앞서잖아요. 그런 걱정들을 잘 풀어낸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저는 보면서 친환경 에너지라는 부분에 맞춰서 자연환경도 지키면서 발전단지를 조성했다는 점이 참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자연을 지키려고 재생에너지 쓰는 거니까 네. 그 과정도 친환경 적여야겠죠. 맞습니다. 또 그 지역 환경을 좀 더 아름답고 또 특색 있게 만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 지역 찾는 분들이 늘었다고 했잖아요. 좀 좋더라고요. 저도 아까 정혜진 씨 사진 찍는 거 보니까 저도 가서 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던데 같이 갈까요? 너무 좋대요. 같이 좋은데요. 네. 같이 가서 우리 셋이 단체 사진 하나 찍죠. 그러니까요. 네, 약속. 네, 약속. 지역과 상생하는 재생에너지 이야기는요. 또 다른 사연으로 다음 주에도 많이 이어지니까요. 또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